안녕하세요. 좋은 집 소개하는 남자 이경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촌 역세권에 새롭게 오픈한 현장이 있어서 촬영을 나왔습니다. 주소지는 아동동으로 들어가는데 금촌동으로 생각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현장은 복층 테라스 세대입니다. 보통 오픈을 하면 기준층에 모델하우스를 꾸며놓는데요. 이번 현장은 복층에 모델하우스를 꾸며놨습니다. 안방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방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네요. 맞은편으로 드레스룸과 욕실이 보이는데요. 왼쪽으로는 시스템 행거가 짜여져 있고 오른쪽으로 화장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이고요. 환기창이 있습니다. 거실을 보실게요. 복층은 4층에 있기 때문에 거실 앞으로는 막힘이 없고요. 거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트월 자리가 타일로 깔끔한 모습이고요. 메인 욕실입니다. 중간방입니다. 중간방에는 붙박이장은 설치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없네요. 붙박이장이 깔끔하게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이고요. 기준층에는 이 방까지 해서 총 방 3개, 욕실 2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방을 보실 건데요. 거실, 주방 분리형의 모습입니다. 다용도실에 보조주방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 현장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 다용도실이 엄청나게 큽니다. 1등급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굉장히 길게 나온 다용도실입니다. 복층 계단은 한쪽 벽면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설치가 되었고요. 복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복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복층은 전체적으로 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뭐 벽이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한쪽 벽면으로는 저희가 서서 다니기에 굉장히 무리가 없지만 안쪽으로는 좀 이렇게 경사가 있어서 저쪽으로는 잔진 같은 거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폭이 어느 정도 있어서 충분히 서서 다닐 수 있는 복층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층 테라스입니다. 복층 테라스 사이즈는 좋고요. 막힘 없이 개방감 좋은 복층 테라스입니다. 이번 현장이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전화 연락 주시고요. 무료 빌라 투어 신청하시면 제가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집 모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